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그 빌드 막는 법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토스고요. 자, 테란한테 토스전을 했을 때 상대방의 이제 그 전진 건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날빌류들을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신맵이 또새 시즌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날빌 같은 걸좀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토스전을 준비할 때 보급 거를 입구 앞에다 지어주면서 성가스를 가주시고요. 16번째 이거를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앞쪽에 평범하게 병영을 지어주시고요. 자, 나온 일꾼은 이렇게 정찰을 한번 보내주십니다. 자, 정찰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이제 앞마당을 가져가는 타이밍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옵저버상 봤을 때 상대방이 제런수를 짓고 있지만 원래 같은 타이밍이라면 관문을 짓고 보통 이제 관문 더블이라고 하죠. 그렇게 16관문에 가스를 짓고 이제 탐사정에 내려와서 앞마당을 워프하는 시간은 1분 20초 정도가 돼요. 그래서 테란이 이렇게 성가스 병영을 가고 이제 16번째 일꾼이 생산되는 즉시 이렇게 정찰을 보내시고 앞마당 쪽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제 몰래 건물을 찾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앞마당을 갔을 때 처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정찰을 좀 빨리 맞으셨죠. 이거는 수정탑을 짓고 바로 정찰을 했다는 뜻이 될것 같고요. 보통은 이렇게 저도 이제 전진 건물을 하려고 원래 보내던 거였기 때문에 원래는 앞마당을 갔을 때 앞마당이 없다면 바로 그 전진 건물을 의심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시도록 하죠. 자, 상대방이 탐사정이 왔는데 바로 공격당하고 바로 이렇게 수정탑을 짓는 모습이 저의 눈에 띄었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일 가능성 높은 게 바로 캐런러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광자가 충전 러시를 할때 이렇게 빨리 수정탑을 짓진 않아요. 보통 한 바퀴 쓱 돌려보면서 상대방의 어떤 빌드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스에다가 가스 러시를 해주시면서 이 탐사정이 살아가지고 입구 밑에다가 이제 수정탑을 지어야 광전사라든지 사도와 모선액이 나오면서 이렇게 찌를 수 있는 빌드인데, 이 수정탑이 이렇게 빨리 지어진 거를 봤었으면 캐논러시라는 거를 단번에 의심을 하시고 일꾼, 자, 수정탑 하나당 일꾼 4개씩 붙여주십니다. 확인했죠? 바로 일꾼 붙여주시고, 한 마리는 일꾼 하나 따라다니고, 한 마리, 이제 네 마리는 이렇게 일꾼 수정탑을 또 강제 어택을 시켜주십니다. 자, 밑에 쪽에 탐사정 하나 더온거 확인했죠? 병영이 완성될 때까지 수정탑을 최대한 지어주시고요. 자, 언덕 위쪽에 있기 때문에 수정탑, 이제 광자권 이렇게 지어주죠. 시야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수정탑에 있는 이런 광자가 충전 이렇게 못하고 바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덕 시야만 주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바로 위쪽에다가 벙커를 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수정탑까지 파괴가 됐죠. 자, 일단 토스는 시야가 언덕 위쪽엔 없고 이 탐사정 한 개가 있는데 이한 개를 이 전체 SCB 4기를 파괴한 걸로 이 탐사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도 어택당 찍어놨는데 상대방이 컨트롤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잡혔고, 제첫 번째 나왔던 일꾼은 상대방의 캐논러시인 거를 확인했으니까 굳이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후에 이제 궁공이나 뭐 다른 전진 건물을 지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도록 하는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일부러 정찰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언덕 위까지 막는 걸 보면 상대방은 시야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이든 간에 지으려고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4개를 붙여주시면서 수정탑을 공격을 해주도록 합니다. 언덕 위쪽에 지금 광자포 하나 지어졌지만, 자, 이 수정탑만 파괴를 해버리면 위쪽에는 광자포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먼저 벙커를 지어주시면서 위쪽에 해병을 뽑아주시고 상대방을 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연설 로봇으로 어차피 들어오면서 맞으니까 굳이 그냥 들어오지 말고요.
배 아래쪽에 있는 광자포를 없애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서 밑에 있는 첫 번째 광자포를 파괴해주시면서 자원으로 계속 이득을 거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았다 싶으시면 바로 군수공장 하나 지어서 바로 7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캐논 러시를 하고 나서 소스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날비를 있죠. 두 번째 날비는 바로 자, 오락들을 뽑는 전진 예언자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공업포획기 러시 아니면 전진 로봇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일단 전진 건물을 테란이 지어주고 나서 그 후에 토스가 어떤 비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자 궤도사령부가 됐을 때 스캔을 한번 상대방의 기지에 뿌려주도록 합니다. 자 본진 쪽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투가스를 채취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입구 앞쪽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로봇공학 시설 이제 그 후에 이 사람은 운영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찌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스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스캔을 지게 로봇으로 떨궈서 자원을 내가 못 캤으니까 빨리 캐기 위해서 미네랄을 좀 더 빨리 캐기 위해서 지게 로봇을 떨구지 말고 이렇게 상대방의 전진 건물을 막았을 때는 자, 상대방의 체제를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뭐 관문 뭐 이렇게 인공지어서 올라가는 게 다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은 상대방은 앞마당을 이 SCB로 건설 로봇으로 우주공항까지 짓고 나서 가도 되고 없으면은 바로 정찰해 가지고 이쪽에 사이클론 하나 뽑아서 다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 의심가는 거는 예언자 전진 예언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사방에 보급고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해병을 꾸준히 뽑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일단 상대방 체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수공하고 군수공장 날려주셔가지고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클 하나 뽑아주시고요. 상대방은 캐논 하나 지으면서 얼마나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전진을 하면서도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위쪽에다가 보호골을 지어주시면서 시야를 최대한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상대 토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전진해서 지진 않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발견하게 된 거고 일반적으로 한 좀 더 위쪽에 짓거나 뭐 위쪽에 짓거나 하겠죠. 네, 상대방 이렇게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실패로 들어왔고 실패 됐었다면 바로 사이클론으로 뽑아놨던 걸로 압박을 해주면서 상대방이 전마당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렇게 내가 불리한 편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쪽에 우주관문이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쪽에 사이클론과 그리고 반까마귀 같이 뽑아주시면서 상대방의 눈부터 확인을 주시면서 컨트롤 살짝 해주시는 거 나쁘지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을 살짝 빼주시면서 해병 모아놨던 거 어차피 전진 건물에 있는 것들 다 파괴를 했기 때문에 자 숲가스를 지어주시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올인을 쳤어? 그렇다면 나도 사클 두기 타이밍 때 자 고쳐주고 자 갈 수 있죠. 그리고 반까마귀 하나 뽑아놨으니까 지금 포탑 하나 설치해주고 할게요. 이렇게는 반응을 못하면은 바로 일꾼이 이렇게 잡혀버리면서 여기까지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캐논 하나 있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사이클 캐논 점사해주면서 해병과 같이 그리고 철수 하나 있는 거 바로 점사를 해주면 모든 점사들이 건물들이 전진을 해버리면서 오선에 또 공자가 중전이 있지만 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손쉽게 역공으로 지지를 받아내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